그 3, 4위전입니다. 삼성블루와 제넥스 스톰 1대1 동점인 가운데 세 번째 경기입니다. 야스오의 출연. 네. 술렁이고 있어요. 기본 스킨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서포터들은 모두 도란방패. 하이눈 야스오는 칼 휘두르 때 폭탄이 커지죠. 빵빵하면서 불이. 그러니까 자체 퀄리티는 좋은데 뭔가 야스오 컨셉과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기본 스킨들 많이 쓰시죠. 타메트 일단은 저게 트인 다음에 기본 테크닉이죠. 회전배기로 도망가면서 때리는. 제일 좋은 거는 때릴 때 치명타, 그리고 그거 딱 캔슬해서 빠지는 거. 그쵸. 이번에도 과연 라인 스왑 구도가 나올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 미드 싸움에서 야소를 기다리는 야소가 좀 할만하기 때문에 말라인전 가놓고 앨리스가 좀 더 개입해주는 게 제니스 이제 좀 좋거든요. 정글러가 탑 봇 스왑돼서 한쪽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전체 그쵸. 상황 보고 개입할 수 있는 게 제니스 입장에서 낫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 라인 스왑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양 팀 모두. 네. 전배기로 위로 올라가는 김군 선수 다시 만납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딜량 누가 1일까요? 쉬바나가 이긴 것 같죠? 네. 미드는 재밌게도 2대2 싸움 자체에서 니달리가 힘이 좀 빠지지만 앨리스가 파이보다 강하다는 점. 묘하게 밸런스가 맞아요 지금. 선레드 수합되네요. 일단은 젠스 스톰에서 라이서브 붙입니다. 야소가 저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실드 패시브가 굉장히 라인 된다는 게 유용하죠. 게다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니달리 창을 또 네. 막아낼 수가 있는. 그렇죠. 재미있는 컨셉의 스킬을 또 가지고 있죠. 뭔가 되게 화려해요. 네. 반면에 화려한 걸 그냥 타워에 맞춰서 내리는 게 이건 진짜 크죠. 손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스킬이 이동 범위가 좀 넓어서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동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럼 저기 벽을 넘기도 하더라고요. 네. 초반 단계에서는 저게 그 실드량 자체가 레벨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드량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딜교에서 이득을 볼 법도 하는데 손해보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 방금도 코코 선수가 날아오는 걸 예측하고 맞췄어요, 창을. 자, 일단은 라인을 한번 쭉 밀어주는 폰 선수. 정글러들은 각각 루트가 달라졌습니다. 앨리스가 이제 탑으로 이동, 탑 쪽에 있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슈바 또 라인 못 가고 있죠? 네, 1경기 아주 비슷한 구도예요. 네. 못 가는 것도 못 가는 것도 지금 또 안 가죠. 네. 이거 뻔하다. 가면 죽겠다. 근데 글쎄요, 이게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럴 때 3렙. 이제 3렙 찍은 폰 선수. 바이가 바텀 내려가온 네. 거 와드롭 봤어요. 이게 못 나가는 게 앨리스 간 보는 거거든요. 네. 와드롭 봤죠. 3렙 찍고 빠져요. 똑같습니다. 1경기랑 똑같아서 시바나가 조금 더 망했죠? 네. 자, 아직까지는 앨리스 믿어오고 있어요. 네. 갱킹 자체는 네,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체크된 것 같죠? 2대2 싸움 썼어요? 이거 지금 빠지면 2대2 싸움 굉장히 불리한데요? 그렇죠. 고치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 바이 정글링 도네요 그냥. 네, 바이 정글. 저게 저런 게 갱킹 호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리 연기를 하는 거죠. 스킬을 빼버리고 바위 근처에 없다라고 연기를 해놓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엘릭스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안 돼요. 탑이 허무하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저 덧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네. 한번 밟았다가 많이 맞아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맞아요. 아이고 저건 좀 아쉽네요. 네. 쓰레쉬가 점화가 아니다 보니까는 킬까지는 애매한 감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와 네.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트린다미어도 지금 고치! 맞점멸. 네, 맞점멸 중간했죠. 이거는 뭐 괜찮죠. 시바나 어차피 망했고 띄우고 빠지기. CS는 동일합니다. 미드 쪽. 네. 네, 근데 주도권은 야소 쪽. 많은 이들이 내가 죽길 바라야지. 그 로그인 때 뜨는 대사죠. 그렇죠. 되게 멋있어요. 네. 그 오프닝 이런 거는 일단 바텀 먼저 미는데 성공하는 삼성블루. 탑도 동시에 밀어줍니다 제네스톰. 네, 그러면서 드래곤 싸움 노리는 것 같죠?
야, 2렙에 시바나입니다. 시바나가. 2렙 시바나. 오, 네. 시바나가 패륜을. 네, 자, 다섯 명.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바람 장벽으로 드래곤을 순간 바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어느 거 봤으면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죠. 제이스 입장에서도. 탑을 계속해서 밀어주는 네. 판단을 하네요. 이게 탑이랑 보타워 바꾼 다음에 드래곤 먹는 거다 보니까는 방금 드래곤 트라이는 삼성블루가 이득 본 게 맞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득 봤죠 지금. 2차만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데미지는 많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2차를 많이 때려놓고 2차 막으로 챔피언들이 시바나 외에 알파가 더 있을 테니까 빠지고 빠지는 빠지니까 그 타이밍 동안 트린다미어가 파밍 좀 하고요. 그렇죠. 트린다미어 시바나 모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 푸시냐 아니면 프리징을 선택하냐도 중요하겠죠. 방법 중 하나는 프리징을 하고 케이트린이 다시 탑을 뛰는 건데. 일단 야수 6렙. 고생도 봤어요. 어? 스케션 비스? 이거 혼자 남아있었네요. 네. 전멸은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냥 딴 게 본 거예요 그냥 이거는. 팽팽하고요. 킬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텀은 트린다며 그 사이에 CS를 좀 많이 챙겼네요. 네. 시바나에 비해서 드래곤과 바꾼 CS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자, 글로벌 골드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딱 드래곤 차이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 삼성 플루입니다. 나머지 라인은 뭐 비등비등해요. 트린다미어가 네. 시바나에 비해서 조금 큰 거 제외하고는 정글침 잘 들어갔어요. 전멸 뺐네요. 전멸. 자, 빠르게 전멸 써주는 폰 선수. 사실 야소의 전멸은 그렇게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지 않아요. 야소 이동기 있고 궁극기도 사거리 길기 때문에 전멸을 많이 하신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저기 뭐 신드라나 오리아나였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야소 좀 괜찮아요.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주고 있습니다. 야소가 템트리도 뭐 어느 정도는 정리됐지만 여전히 많이 그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본 순서가 보여줄 템트리도 궁금하죠. 일단 정석적인 빌드는 스태틱에 무한의 대검 이지만 그 빌드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네, 뭐 모란검 쓰는 선수도 있고 스태틱에서 바로 방템만 가는 선수도 있고 천상계 야소 경기들을 관전하다 보면 템트리가 선수별로 차이가 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빠르게 미드 쪽으로 모두 뭉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탑솔로들만 바텀에서 1대1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11까지 미드 쪽으로 미드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탑라인 한 명 올라가야죠. 자, 일단 니달리가 템을 사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야스오도 귀한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네, 탑라인 올라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빠가 넣어보는 제니스 스톰. 자, 탑에 CS가 많이 몰려있는데요. 네, 지금 단계에서 11가 한 번에 정리는 안 돼요. 야스오가 일단 탑으로 갑니다. 근데 미드 쪽이 문제예요. 타워치가 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4인. 정리가 한 번에 되거든요. 아파요, 애니. 네. 반 정도 반 이상 동안에 됐죠. 이 정도 뭐 만족할만. 오, 오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야 이거는 결단력이 네. 태고의 생명력도 있겠다. 제니스 스톰의 판단력 좋았어요. 항상 보면 제니스 스톰 초반에 결단력이 굉장히 좋아요. 글로벌 골드도 많이 줄여놨습니다. 300골드 그리고 뺏긴 글로벌 골드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뭐 선택할 삼성블루는 대신 확신하게 했죠. 어설프게 막는 뭐 물론 밀릴 것까지는 감안은 못했겠지만은 어설프게 막느니 바위가 정글린 맞아 돌아서 육 찍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동 타격과 챔피언들 연계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 삼성블루 입장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네. 야스오는 열정의 검 공속 신발 가졌고요. 빌드였던 해적 검 선택하는 트린다미어. 야소가 무서운 점이 야소는 그 한 번 강함을 가졌을 때 미니언 타워 챔피언을 죽이고 유리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자유롭다 보니까 절대 성장의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길이 안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팀 다음 드래곤 타이밍쯤에서 한번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뭉쳐있는 삼성블루. 야, 사용성고 막아주고. 아, 답답하지. 네. 바람장벽. 네. 저 바람장벽이 바론 트라이 할 때 굉장히 좋아서 그 바론을 뺏기는 구도건 바론을 먹는 구도건 저거 한 방으로 좀 승부가 많이 갈리거든요.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야스오가 또 솔바론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네, 초기에 나왔었죠. 패시브! 자, 밀렸어요. 오, 이거 어? 바람장벽이 안 막혔어요? 잘못 깔았죠. 네. 자, 그래도 일단은 잘 빠져나갔습니다. 패시브가 이제 크리티컬 확률을 더 높여주고 데미지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성장만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보여주고, 하지만 그런 챔피언들은 대개 성장을 못했을 때 무기력해지죠. 네. 자, 일단 빠르게 뭉쳐서 미드 2차까지 압박해주고 있는 제닉스 스톰. 사냥 개시 없습니다. 방금 전 야스오 살리기 위해 썼었어요. 있어요. 시바나 뒤 있어요. 네. 바위가 중요하거든요. 바위가 중요하거든요. 자, 트린 다면으로 탑 밀어주고 있고요. 네. 운영 바위... 좋습니다. 어, 운영 굉장히 좋은데 이거 흔들립니다. 다 큰일 난 거였는데. 바위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기동 타격 쓸 타이밍이 좀 지났죠. 체력이 그리고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근데 이거 들어갈 각이긴 해요. 들어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참습니다. 네. 한번 더 장전 하나요. 콜타코 타임이 돌고 있죠. 어, 먼저 걸고 오히려 늦게 들어가는. 자, 스레시가 얼마나 최후의 숙격. 자, 이제 선수점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 추가 딜에서 바위가 잘 빠졌어요. 바위 앨리스까지 잡아냅니다. 바위가 살았어요. 이게 아, 그 지금 보니까 스레시가 5레벨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바이아스가 잘했다기보다는 애니 허프 선수가 잘한 거죠. 그렇죠. 이게 스레시 2레벨 쓰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5레벨인 걸 정확히 노리고 잘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미드 오히려 압박해주고 있는 삼성블루. 하지만 상대 막아주고 있는 챔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집니다. 네. 하지만 이득을 챙겨갔어요. 드래곤 나왔어요. 드래곤. 드래곤 타이밍.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기동 타격 없습니다. 지금 드래곤 그 제이스 가져가면은 방금 죽인 거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야죠. 미드라인 쭉 밀고 드래곤 가는 게 정석이죠. 스톰 입장에서는. 네,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어야 지금 귀도 맞춰지는 겁니다. 답은 뭐 1경기와 똑같네요. 어, 자, 네, 너무 많이 봐요. 같은 편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바위가 진입할 예. 수 없기 때문에 드래곤 가져가네요. 네, 이렇게 되면 5대 5죠. 미드에서 킬을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드래곤을 또 가져오는 네. 제닉스 스톰. 왜냐면 지금 삼성블루는 타워를 못 깼기 때문에 그 후 상황 자체가 안 좋거든요. 팽팽한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1대1이란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3경기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어느 한 팀에 우위를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대신 스톰이 스플릿을 할 수 있는 트린다미어를 잘 성장시키고 있고 건물을 잘 밀어놓다 보니까는 운영할 여지가 많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블루는 운영적인 측면보다는 애초에 싸움을 목표로 빌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운영 좀 당하더라도 한타 한번 잘하면 되거든요. 자, 이거 고치 받았어요. 이거 죽어. 스피쳐가 이성희 선수. 이 선수가 아까 전에 시도했던 건데 실패했었거든요. 지금은 정확히 성공했죠. 전멸의 윤 고치 정확히 맞춰주면서. 네, 여기다 타이밍 기가 막히게. 바위는 바보 지몬밖에 몰라 징크스 대사가 나오는데 1벤 12픽 승률 10.1%의 승률이 25% KD 1.8.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위가 또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위가 아닌 야바위로 뭔가 해야겠죠? 야쏘 바위, 야쏘 말파이트 두 개를 야바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야쏘 말파이트 조합 성공했을 때 쾌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말 재밌죠? 단체로 그 묶는 맛이. 네. 또 묶고 나면 추가타가 너무 세가지고 야쏘 추가타가. 자, 일단 바위 다시 살아서 미드 쪽으로 아까 비슷한 그런 구도예요. 어, 탑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빼주는 게 맞는데. 자, 숫자는 구조! 지금 빼야 돼요. 자, 근데 못 썼어요. 바위 궁을 아직. 어, 근데 이 정도면 스레쉬 궁 때문에 괜찮죠. 자, 오히려 잘 막아냈습니다. 스레쉬랑 아까... 11을 궁 바꾼 거거든요. 네, 아까는 다른 거 다른 점은 스레쉬 궁이 있고 없고 차이가 차이였거든요. 아까 스레쉬 5레벨이었어요. 자, 어쨌든 한 타이밍 잘 넘겼습니다. 여전히 압박하고 있는 제닉스 스톰. 탑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죠. 트린다미어의 지금 스플릿 푸시. 네, 이렇게 해서 인시 못 걸게 되면은 포킹 또 맞아요.
나 이거 갇히는 구도인데요. 아 이거 강하게 인시 못 걸면 네 바이퍼니 보고 있습니다. 어 더 맞다 끝나거든요. 지금은 바이가 좀 애매한 게 바이가 스래시한테 기본 타격을 써도 다른 챔피언들이 풀이하고 그렇다고 다른 챔피언한테 쓰자니 스래시가 한번 끊어줄 거예요. 네. 챔피언들을 거기다 바이가 동화뱅 장로의 영혼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냐 지금 탱템이 절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애초에 지금 조합상 바이는 거의 애원 시켜준 챔피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욕심을 낸 빌드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의도로 지금 뽑아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빡빡인데 어? 자 이제 군복기 순식간에 쏟다 있어. 좋았습니다. 참참참. 자 근데 보마 보마 보마. 자 바이가 탈지면서 바이 전사 바이가 노각 야쏘가 야쏘가 레드 레드 씁니다. 야쏘가 이럴 때 정말 무서운 챔프가 보여. 레드 있어요 레드 있어요 지금. 따라가는 거 최강 챔프예요. 강철 폭풍 충전되고요. 이거는 배우입니다. 강철 폭풍 사타 트리플 킬. 야쏘가 이런 챔프예요. 이거는 와 삼성블루 보티오가 대박 만든 거죠. 그냥 순수 보티오 딜로만 앨리스를 죽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바이만 이렇게 네. 바이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엔카 그냥 이리씩 걸어버렸어요. 야 이거는 진짜 스위프트 선수도 깜짝 놀랄 정도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삼성블루에 지금 인시를 걸 수 있는 게 기동 타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상대 허를 찌르는 애니의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어? 어 나 죽었죠? 네 이게 뭐 정면을 쓴 것도 아니고 걸어가서 그냥 풀딜로 죽였고 거꾸로 말하면 저거 반응해서 줄타기 나오고 이러면 망할 수도 있는 한방이었거든요. 순식간에 잡아버렸기 때문에 네. 네.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야쏘 템포 핍니다. BF 대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체력 풀이었어요. 한 번에 잡혔고요. 평탄 쳤는데 한 번에 도왔죠? 이걸 또 보호막으로 머리가 살아나고요. 이런 난전 때 야쏘의 화력은 최고입니다. 최고. 야쏘가 레드를 먹었어요 중간에. 네. 저게 재앙이었죠. 강철 폭풍 1타 올라와서 2타 2타 3타 에어본 아세기 트리플킬을 만들어냅니다. 야쏘 BF 대검 나왔어요. 자 그리고 11루도 어쨌든 지금 피바락이 나왔고요. 글로벌 골드 이제 다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발표하고요. 역으로 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의 포인트가 아직 제인색이 있다는 거 탑트린 남에게 좀 희망을 걸어봐야겠죠. 네, 보라모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트린이 시바나를 아주 압박을 주지는 못하고 그냥 애매하게 서로 파밍하는 고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안정적인 한타 기회는 누가 할 거냐? 당연히 트린보다는 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대5 상황이면 지금 트인다면 상황이 절대 나쁜 게 아닌데 상황이 불레이지니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바이랑 야쏘 다 올라와요. 이거 그냥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이게 CC가 애매하거든요. 정면을 네. 안 쓰고 잘 빠져나가네요. 그동안 11루 노려요 11루. 하지만 바텀 애니와 함께 사양 끝이 있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면 전면 뺐으니까 이득이죠. 갑자기 또 앨리스 꽝 노릴 수 있다 보니까는 이세희 선수도 긴장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긴장해야 순식간에 되고요. 순간딜 한번 살긴 살았고 자 쓰레시 공 이렇게 막기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그 중간 쓰레시고 안 맞았어요 시비드가. 게다가 지금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집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면으로 잘 피했죠. 야쏘입니다. 다이브갱 다이브갱인데 글쎄 여기 미니언 빨리 정리해가지고 네. 지나갑니다. 이거는 김구 선수가 예측을 하고 라인 앞쪽에 잡은 게 컸죠. 이런 데 성공. 드래곤 드래곤. 자 근데 체력들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힐을 빨리 해줘서 일단 낮은 체력부터 채워주고 탑라이너들 개입할 수 없는 한타입니다. 자 근처에 있어요. 빠르게 먹습니다. 좋은 판단이에요. 아래로 빼야죠. 아래로 빼야죠. 자 빠질 랜턴, 수 있느냐. 랜턴 그냥 전멸. 안정적으로 갑니다. 빠르게 먹고 빠졌어요. 피 없이 네, 랜턴을 드래곤 네. 데미지 흡수하는데 썼었네요. 쿨타임이었네요. 자 어쨌든 안전하게 드래곤 그래도 빠르게 먹고 빠지는 이거는 조금 삼성 블루로서는 좀 아쉬운 네. 네. 그런 손해였습니다. 정말 그냥 아쉬운 손해였죠. 여기는 뭐네 다른 게임 하고 있네요 그냥. 최근 어떤 탑 라이너들의 구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그쵸? 자기들은 뭔가 머리 굴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듣죠. 네,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냥.
재밌는 게 탑이 탑에서 흥한다고 게임 캐리는 안 나오거든요 요새. 네. 탑에서 안흥하면 게임이 망하는 건 많이 나옵니다. 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봐야 본전이요 탑라이너 입장에서는. 그렇죠. 잘해야 해도 티가 잘 안 나고 못하면 티가 확 나죠. 네. 구멍이 뻥 뚫리니까. 재밌는 데이터네요. 공식전 미드라이너 챔피언 폰과 좋은 만들 심의가 9개의 챔프로 1위를 날리고 있다. 그 뒤를 앰비션과 루키 선수 그리고 페이커 꿍 선수가 네. 각각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잘하는 미드라이너만 남아있죠? 데이터에 역시 프로의 기본 소양 중 하나인 챔피언 4 그쵸? 정말 열심히 잘 싸우고 있어요 탑. 네 계속 어? 3인 다이브 늦추셨죠 근데? 최고 뒤로 빠지고 있는 트린다미어. 그러니까 저 다이브가 킬도 킬이지만 타워를 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눈치 최고? 바텀 쪽으로 지금 앨리스랑 케이틀린 가는데 글쎄 이거 속도가 좀 느리고 오히려 2차 위험해질 수가 있죠. 네, 미드든 탑이든 2차도 2차고 이거 그 다음에 바론 시야자가 끝내고 낚시하면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아 빠지네요. 집으로 가는 거 와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야쏘 무한의 대검이 나오나요? 어? 안 끊기죠. 네. 네. 무한의 대검 돈이 조금 모자란가요? 네 그냥 귀환이었네요. 그리고 야쏘 단점 중 하나가 체력 관리 잘 안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흡혈템을 갈만한 흡혈템을 가게 되면 딜루스가 발생해서 저걸 이렇게 민병대로 극복하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자 2000골드 차이 계속해서 뭐 글로벌 골드는 삼성그룹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어떤 빠른 드래곤 트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손해를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제닉스 스톰이에요. 네 제닉스 가만 보면 초반 그 운영이 굉장히 좋아요. 오브젝트 따는 거, 뭐 타워 미는 거 이제 깔끔한 운영 보여주는데 후반 힘이 빠진다는 게 약점이죠. 후반 상태 네 야쏘가 후반 캐리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패시브 자체에서 정말 엄청난 화력이 나온다는 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쉴드량이 후반에 가면은 무시 못할 그러니까 200을 넘어가는 이런 쉴드량이 생기는데 바람장막을 찍은 패시브와 더불어서 쉴드가 빨리빨리 찹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는 분명히 체력이 낮은데 얘가 왔다갔다 하더니 쉴드로 계속 버티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방 남았을 때 이거 이씨 걸리죠? 걸렸어요 랜턴 빠르게 하지만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고 근데 홍이 본 체력이 좀 없어요? 체력이 네. 많이 없습니다. 야 그리고 방금 일석이 살았어요 이거를 갈렸죠 거기다가 네 이거 근데 다 그나마 다닌 건 KT 바텀이라는 점인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아 창! 네 근데 예리클이요! 야 이거 좋죠? 잡아내 끊는 다면 좋죠? 끊는 다면! 아 이거 역으로 역으로! 야! 근데 빨리 맞아요! 잘 뺐어요 위쪽! 랜턴! 점화! 살았어요 실드 왜 살았죠? 자 사용수고 빠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잘 끊어내고 있는 피카보 선수 결국 잡아냈습니다. 전멸로 마무리 문제는 바텀인데 아래쪽에서 일석이와 니라리 니라리 이거 공템 바위에요 이거. 자 그러면서 시바나 도망갑니다. 마지막 네. 한 방으로 바위가 야스오는 바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빠진 상태였고요. 네. 이 정도면 잘 싸웠죠 분위도 시작이 안 좋았는데요. 서로 주거니 맞거니. 네. 아 야스오가 무한의 덕은 빨리 가는 것보다 유지력을 골랐네요. 피펠에나. 네. 유지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야쏘는 챔프 자체가 그리고 피카보 선수가 좀 흔들렸나요? 스킬샷이 정교하지가 못하죠? 아까 뭐 Q는 Q라 치더라도 E가 막 빗나가는 그런 네. 모습도 나왔었고요. 뭐 그 와중에 스시의 공격이 정말 잘 씁니다만 다시 보죠 이 장면 세미가 잘 썰어들어갔어요. 남은 거 니달리가 딱 마무리 안 되고 주고요. 싹 빠져 쓰고 점화 걸었는데 랜턴 타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네 그래서 전멸 브레스 부르면서 불면서 전사했어요. 탈진 그리고 바텀 쪽에서 지금 아 바텀 쪽에서 킬이 났는데 지금 야쏘 더블 킬이죠? 네, 네. 야쏘가 궁옹 한타가 벌어졌고 궁옹으로 야쏘가 마무리 킬을 한 거였네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둘둘 교환 둘둘 교환 전멸까지 네. 또 쫓아갑니다. 둘둘 교환에다 이게 기동태가 니라리에게! 근데 아 거리가 애매해 네. 거리가 애매하고 이거 빨리 못 잡으면 니라 창 때문에 오히려 밀리거든요. 최후 숨결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근데 야쏘가 6킬째 가져왔어요. 네.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타를 오래 싸우면은 주도권은 반드시 스톰에게 넘어갑니다. 블루는 싸울 때 한 방에 화끈하게 싸워야 돼요. 지금처럼 잘라오는 플레이 나면 안 되고. 자, 일단 바텀 쪽에서 싸움을 통해서 이득을 좀 챙겨갔던 삼성 블루. 드래곤 나왔어요. 트윈 다이머 탑. 다시 볼까 이 장면. 네. 빠르게 보죠. 여기서 스네시가 먼저 얻어 맞고 시작했고요. 아, 같이 뛰었군요.랑 도치가. 네, 저 야 뒤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와, 이건 애니는 맞기만 하고 야스 혼자 다 잡은 거네요. 방금 전 킬 장면 다시 보셨고요. 그런 동안에 제닉스 톰이 드래곤을 일단은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아요. 글로벌 골드 비슷비슷합니다. 오브젝트 특히 드래곤을 계속해서 제닉스 톰이 가져가면서 네. 킬에서 손해본 것을 메꾸고 있어요. 어, 근데 야수 상징적인 아이템이... 의미가 있는 아이템이 나왔죠. 네, 네 무한의 대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무한의 대검 스태틱 나오면 세다. 그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세거든요 저게 분들아. 네. 저 치명타도 거의 확정 치명타 느낌이죠? 그 룬 세팅 안 할 경우에 100% 안 나오고 저렇게 해가지고 90% 때가 정말 네. 네 체감상 그냥 100%죠? 그쵸. 강철 폭풍에 크리 다 터지고요. 안 터지면 좀 운이 없는 터지죠. 당근도 400살을 터졌고요. 상대 정글 깊숙이 들어갑니다. 야스오를 혼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깥쪽 네. 벤차포탑 앞에서 농성. 네. 농성도 이게 삼성 블루는 농성 안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오히려 야스오가 그 사이에 미드 데미지 많이 주는데요. 따라가서 고치 띄우고 야! 에니스터 좋았죠? 에니스터 좋았어요! 아, 전진을 못하고 녹았어요! 트린다미어도 지금은 최고권 아닙니다. 그냥 빼야돼요. 바로 뺐습니다. 야, 강철 폭풍 스택 관리가 돼있다 보니까는 바로 뛰어죠 첫타에. 야, 소우가 최후의 숨결에 이제 숨겨진 기능이죠. 방만 50% 증가 때문에 순간 누킹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살 챔프예요, 암살 챔프. 사거리가 굉장히 긴 암살 챔프형이죠. 지금 난두인의 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네, 있어서 그렇게 버틴 거죠. 그나마 버틴 거예요. 순식간에 띄우고 연기가 좋았죠. 네, 거기서 강철 폭풍 공중에서 한번 걸을 수도 있고요. 와, 야소가 한번 찔 때마다 핀다면 피가 반씩 날아갔죠 방금은. 야스 계속해서 혼자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애니스 있거든요. 네, 자르는 생각인데 트윈 다미어 불사이분도가 없거든요 지금. 오히려 잘립니다. 잘립니다. 없어, 없는 트윈 다미어예요. 아, 너무 어마어마해. 아, 삭제되죠. 이건 잘 노렸어요 애니가. 전장의 화신 폰 7킬 0데스 2어시입니다. 앨리스도 아, 이 정도 화려한 데뷔인데요. 네, 막아 놓고. 아, 이거 정말 짜증나죠. 이런 역으로 앨리스 아니 않고 일단 뒤로 빠집니다. 네. 애니겠죠? 네, 애니 순환시대 죽진 않습니다. 자, 글로벌 골드 5000골드까지 벌리고 있는 삼성블루. 물론 뭐 네. 아직까지 니달리의 어떤 그 후반 버티는 힘은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죠. 문제는 그거죠. 창을 미리 많이 맞춰놓게 되면 상대는 대놓고 무식하게 치고 들어오는 조합이라는 거. 근데 그때 유용한 챔프가 사실상 쓰레시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시원시원하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그리고 야수 3타 에어본 사고가 좀 길어서 케이틀린의 생존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별로. 네, 야수 몰락한왕의 검 빌지워터 해적금까지 완성시켰습니다. 몰락한왕의 검까지 나오게 되면 루킹입니다. 루킹 거기다가 강철 폭풍은 특이하게도 공속의 영향, 쿨 공속에 따라 쿨감이 변하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자, 바론 쪽 이번엔 시야 장악하고 있는 삼성블루. 공식 리그는 아닙니다만 재밌게도 나이스 게임 TV 이제 고정 프로그램인 장인어른이 오늘 야스오 비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또 마침 이렇게 야스오가 나와줘서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1대1 영혼의 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싸웠던 두 챔프죠. 네. 방귀 끼고 도망가죠. 이번엔 시바나가 혼자 바텀을 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리그거든요. 지금 정말 창 말고는 희망이 별로 없거든요. 야쏘 모란거 완성됐습니다. 1대1로는 막을 챔프가 없어요. 2대1도 구성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바론쪽 계속해서 네 이렇게도 한 타이밍 잡고 그냥 바론 트라이 했을 때 순식간에 잡을 화력이 되거든요. 삼성블루는 야쏘 자를 때 정말 중요한 게 인형 잘 봐야 돼요. 아군인형 이상한 위치 있으면 타고 도망가거든요. 그것도 그 위치가 뭐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시야 확보하면서 미니언 타고 넘어가는 것도 됩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또 막아주고 소울 궁극기랑 일반 스킬이죠. 시바나 트리는 오 살기실 왔어요. 랜턴 잘 탔어요. 이 정도면은 핑화 하나 지우려다가 네. 목숨 내놓을 뻔했습니다. 잘 도망갔어요 진짜. 애니 부담돼서 바론 갈 만한 어? 저 니달리 부담돼서 네 창 던질 거리는 안 나오네요. 자 바텀 또 다른 게임 하고 있어요 둘이서. 네 그러니까 스톤도 잘하고 있는 게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어쨌든 결정적일 때마다 살거나 창 맞춰서 지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승기를 잡았다라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삼성블루도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드래곤 어? 11이 뭐라요? 좀... 근데 글쎄요 이거 11이 바뀐 막으로 가야 될 텐데요. 타워 밀리는 것보단 드래곤 주는 게 낫죠. 다 뜁니다. 그래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이거는 예 삼성블루가 잘한 거죠. 캐팀 뒤늦게 가 캐팀 뒤늦게 갔어요. 캐팀에 떴어요. 스틸 못하고 플러스 원 됐어요. 아 이거 판단 미스죠. 타워 막을 건 막던가 드래곤 주고 앨리스 주고 포탑 주고 네 막을 다 줬어요. 내려가고 내려가든가 확실하게 했어야죠. 그러면서 바로 갑니다. 앨리스 줬거든요. 정글러 죽었죠. 정글러 없어요. 요새 편의점 대세가 1 플러스 2거든요. 바로 갑니다. 그나마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티아 쓰는 그나마 금방이에요. 야쏘 세가지고 거기다가 넘어오면 그냥 삭제됩니다. 먹겠는데 이거는 금방 먹었죠. 아, 걸어놓고 먹었죠. 바로 먹었어요. 가져갑니다. 사라졌어요. 트린다미오 스레시 트린다미 어디 갔나요. 니달리는 살겠네요. 다시 케이틀린이 아 케이틀린이 몰한거 아 전설 떴습니다. 질풍검 전설 11킬 영데스 노데스 야쏘. 그러니까 폰 선수 뭐 어쨌든 이번 리그에서 눈에 띄면서 여러가지 별명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뭐 페이커 솔킬단 남자 보급병 페이커 근데 포텐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자 순식간에 미드 억제기까지 밀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바로 버프까지 5명 모두 두르고 있어요. 전멸! 이거는 잠깐 스킬 꼬였죠. 스킬 미스 하나 더 갑니까? 바로 버프라서 계속 그러시고 야쏘 아 최후의 숙격 폴타임 엄청 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딜이 딜이 자 앨리스 떴어요. 마무리 앨리스 마무리 그러면서 우와 야, 누가 죽은 거죠 지금? 그래, 목을 썼죠. 포탑에 죽을 기세? 네. 포탑에 네. 자 1대3를 네. 케이틀린에게 헌납을 합니다. 훈훈한 마무리네요. 자 기동사격 레턴 위치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시비르가 지금 앞에 있는 니달리 때리느라 케이틀린 못 잡았습니다. 네 니달리도 아 잡았네요. 존약 자 그럼 스레시 타이고요. 잡았네요. 자 여기서 경기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원수하고 데프트 자 삼성블루 세 번째 경기 야쏘를 꺼내들면서 물론 야쏘 혼자 모든 걸 캐리한 건 아닙니다만 세 번째 경기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스레시 혼자 외롭게 남았어요. 갔죠 이거 시바나 못 죽여요.
두번 물어뜯기로 반대로 경기 마무리 됩니다. GG.